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들을수록 빠져드는 블랙홀 물리 물리 선생 심기현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좀 평소와는 좀 다르게 학생들 지금 채팅창도 지금 학생들 지금 막 글이 반가워요. 반가워요. 지금 막 글들이 막 올라와요. 지금 아유 반가워요. 아유 처음 보는 아저씨. 아유 저 처음 봐요. 아유 저 여기 오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 처음 본 학생들 어쨌든 반갑습니다. 프링글스 아저씨. 그 프링글스 아저씨는 좀 그래. 그 털이 많게 생겼어요. 가슴에 털이 있나요? 없어요. 저 민둥민둥합니다. 아주 빼. 아유 여기만 좀 있고. 아유 어쨌든 반갑습니다. 자 오늘요. 오늘 이렇게 좀 평소하고 좀 다르게 좀 새롭게 좀 이런 식으로 진행 패러디래. 아유 패러디 지금 이게 패러 독자적으로 개발한 건 아니겠죠. 그죠? 어쨌든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수능에서 여러분들 물리원에서 가장 그래도 학생들이 힘들어한다는 파트 있잖아요. 그거 역학. 그 역학의 그 도르래가 등장하고 뭐 추를 달고 하는 그런 얘기에서 자 아주 기초적인 얘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요. 자 마지막에 조금 어려운 얘기까지 해서 끝이 날 거예요. 아 어려운 얘기 싫다고요? 아이고 우리 작가분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할 거니까 쫄지 말고 따라오세요. 어? 긴장되죠? 학생들 지금 막 별로 안 긴장되나 보네. 학생들이 뭐 해봐요 하는데 아 해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우선요 그 역학의 꽃 그 도르래 그리고 술에 나오고 하는 그 F는 MA를 쓰는 얘기로 한번 쫙 달려볼 건데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맨날 보는 거예요. 봐요. 뻔한 얘기죠. 뻔한 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멋있게 끝날 거예요. 봐요. 자 여기서 마찰이 전혀 없는 면 이 마찰이 전혀 없는 면이 조금 무서운 면이에요. 이 왜 무서워? 이러면 여기 한번 올라가 핵가닥 잡 큰일 나 이게 그런 면에 수레가 올라가 있어요. 자 이 수레가 이게 한번 톡 꺼내면 쫙 가는 그런 바닥이에요. 근데 여기 1km짜리 추름 크락 이 손 놓으면 이게 내려가서 안 돼요. 이게 딱 받치고 있어야 돼. 설탕을 왜 뿌려? 아니 지금 여기 설탕 아 이게 설탕 뿌리 아 여기 설탕 뿌리면 안 돼요. 물리에서는 이게 설탕 뿌리면 이게 마찰이 생겨서 크라 안 돼. 나 손을 받치고 있어요. 갑니다. 탁 치우면 놀랬어요? 자 봐요. 자 이게 이따가 탁 치우면 이 가요 쭉쭉 갑니다. 그 상황에서 벌어진 얘기들. 자 여러분들 이게 다 아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식으로 표현한 그 얘기부터 한번 가볍게 출발합니다. 초딩이 들어와서 아이 초딩은 안 돼요. 초딩은 형들한테 혼나. 초딩은 오이 초딩은 안 돼요. 초딩은 보는 거 아니야. 자 초딩용이 아닙니다. 봐요. 자 이때 전체가 움직일 거야. 전체가 움직일 때 항상 전체가 다 같이 갈 때는요. 전체가 받은 힘은 전체의 질량에 전체 가속도 이렇게 출발하죠. 알아요? 이 정도는 안 돼. 자 봐요. 전체가 받은 힘은 전체 질량에 전체 가속도. 그런데 우선 내가 손으로 받치고 있다가 슉 하면은 이동합니다. 왜 가죠? 그럼 이때 아 이거 무지 중력 이거 자, 항상 두 번째가 뭐냐면요. 항상 두 번째가 주렁주렁 물체에 중력 표시하는 거예요. 중력.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면 무조건 중력부터 표시하고 합니다. 요거 중력 표시해야지. 중력 몇 뉴턴이에요? 1000뉴턴이 왜 나와? 1000뉴턴이 야 이 중력 이거 몇 뉴턴이? 빡 찍고 딱 해서 10뉴턴 딱 표시하는 거. 자, 항상 중력 표시한다는 거. 돼요? 주렁주렁 물체는 항상 중력부터 표시하고요. 그리고 나면은 전체가 왜 이동하니 하면 전체가 받은 힘 얼마 때문에 그럼 전체가 얘 때문에 움직이는 10뉴턴. 전체 총질량 움직이는 총질량 다 같이 가요. 5kg 그럼 가속도 얼마예요? 2가 되죠. 돼요? 15, 2가 됐어요. 자 이제 봐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미 질량 알죠? 가속도도 알죠? 그럼 이제 각각에 대한 각각의 알짜 힘은 고놈의 질량의 고놈 가속도 이게 아까는 전체적으로 썼죠? 이건 이제 개별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수레가 받은 알짜임, 추가 받은 알짜임, 자 얘는 추예요, 추. 아, 이름도 안 달았어. 얘도 이름 달아줘야죠. 그때 각각의 알짜임은 각각의 질량의 각각의 가속도인데 어차피 전체가 2m/s 정도로 가요. 자 그럼 봐요 이제 수레가 받은 알짜임 얼마야? 수레가 받은 알짜임 뭐 말을 깔았어요? 좀 무서웠어요? 자 봐요 수레가 받은 알짜임이 얼마야? 그럼 수레가 받은 알짜임은 수레 질량의 수레 가속도니까 수레가 받은 알짜임은 8뉴턴 자 수레 알짜임은 8뉴턴 그리고 끝내지 마요 이렇게 항상 방향 표시 자 추가 받은 알짜임 얼마야? 추가 받은 알짜임은 m 가속도가 얼마였죠? 2였죠 아 추가 받은 알짜임은 2뉴턴 아래죠 자 여기까지 갔습니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작업이 남았는데 각각에 대한 힘을 분석하는 거 자 이제 힘을 분석하래요 자 봐요
힘을 분석할 때는 항상 물체 입장이 돼봐야 돼요. 물체 입장이 돼본다는 게 이런 거지. 항상 물리는 그 상상력 봐요. 물체 입장에서 힘을 느끼라고 봐요. 내가 추가받는 힘 볼 거야. 추가받는 힘은 추가돼봐야 돼. 좀 으시시해요. 자, 봐요. 슉 했어요. 추가됐어요. 와, 추가됐어. 그럼 추가받는 힘을 느끼는 거야. 추가받는 힘은 아래로 지구가 막 당겨요. 이런 거 못 느껴요? 아, 여러분들 다 지금 이런 거 중력은 원래 살아가면서 그냥 느끼는 거야. 중력은 딱 10N. 그 다음에 위쪽으로 느껴져요? 추가 돼보라니까. 추는 위에서 줄이 막 엄청 어때요? 그 두 가지 힘을 받고 있고 그 두 가지 힘을 합쳐먹은 R자 힘이 2N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이때 이 줄이 얼마로 당긴다는 게 줄의 땡땡한 정도 그런 걸 장력이라고 부르죠. 줄의 땡땡한 정도. 자, 이게 중력이 10이고 위에서 줄이 당기는데 그걸 합쳐먹은 R자 힘이 2N이다. 그럼 이때 아, 줄이 당겨주는 줄의 장력이 8N. 자, 이게 장력을 영어로 텐션 하거든요. 자, 텐션 해보세요. 텐션. 안 되겠다. 이게 매 갖고 와야겠다. 대답을 잘 안 해. 자, 그래서 봐요. 자, 이제 줄의 장력이 8N이었어요. 이렇게 됐어. 그리고 나서 이제 수레가 받은 알짜임이요. 자, 수레가 받은 알짜임은 이제 다시 수레가 돼봐야지. 슉! 해서 수레가 돼요. 자, 수레. 그럼 수레가 받는 힘은? 수레의 입장에서는요, 옆구리 막 당겨. 자, 수레가 받는 힘 딱 그거 하나. 현재 수레가 받는 힘은 줄이 당기는 힘 그거 딱 하나 받아요. 이때 그 수레가 받는 힘이 8N이래. 근데 수레는 줄이 당기는 힘 그게 전부거든. 이때 줄의 장력이 요래 봐도 8N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수레가 받는 힘이 줄의 장력밖에 없으니까 이때 이 줄이 이 같은 줄이니까 어느 부분이나 땡땡한 정도는 다 똑같거든. 그래서 요래 봐도 장력은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는 뭐 그냥 뭐 다 아는 얘기예요. 학생들이 점점 지루해지네요. 아이, 왜 그래. 그 다음에 봐요. 이러고 나서 여기다가 내가 이제 뭔가 좀 이상한 걸 할 거야. 이제 이런 거 다 도달해요. 1kg짜리. 이렇게 도달았어요. 아이, 받쳐야지. 자, 이러고 나서 손을 치운 순간 가요 또. 자, 그러면 아까랑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그걸 잘 보세요. 아까랑 뭐가 달라졌지 하면은 이제는 전체가 받는 힘은 자 항상 주렁주렁의 시작은 이거 다 묶어서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이제 20N인 거죠. 그죠? 자, 이제 전체가 받는 힘은 20. 움직인 놈들 총 자 이제 물어봐야지. 잘 봐요. 자, 우리 어른들 봐요. 자, 우리 어른들이 문과생들이라서 이게 물리는 진짜 모르거든. 아무렇지게 못해요. 근데 자, 이때 전체가 받은 힘은 분명 옛날보다 두 배가 됐어요. 아니, 전체가 받은 힘이 옛날에 두 배니까 그럼 이게 두 배야? 그럼 가수는 옛날에 딱 두 배가 됩니까? 돼요? 이거 편집해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애들이 이거 보면은 헷갈려서 안 돼요. 오이! 아니, 학생들은 이런 거 따라하면 안 돼. 아, 이거 큰일 나. 이거 봐요. 전체가 받은 힘은 두 배가 됐는데 에? 문제는 가속도가 두 배가 되려면 움직이는 총 질량도 같이 봐야지. 근데 봐요. 아까는 움직이는 총 질량이 5kg이었죠? 근데 이게 쭉 바뀌면 전체 총 질량이 6. 에이, 전체 질량이 달라졌어. 이게 전체 질량이 옛날에 5에서 6으로. 자, 힘은 두 배가 되는데 전체 질량이 변했어. 그랬더니 가속도가 이제 두 배라고 말하면. 자, 봐요. 가속도 두 배 안 돼. 가속도 두 배 안 되니까 여기서 봐봐요. 수레가 받는 알짜임은 두 배 돼요? 얘기하지 마. 내가 할게. 안 돼. 얘 봐요. 내가 할 거야. 얘 봐요. 얘가 받는 수레가 받는 알짜임은 수레 질량에 수레가 써요. 수레 질량은 안 바뀌었는데 가수가 두 배가 안 됐어. 그러니까 알짜임은 두 배가 안 돼요. 그러면 또. 이 수레가 받는 힘이 뭐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레는 줄의 장력밖에 안 받아요. 근데 이거 수레가 받는 알짜임이 두 배가 안 돼? 그럼 이때 줄의 장력도 두 배가 되진 않아.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재미없었어요. 그죠? 자, 이제 여름이고 하니까 이게 좀 많이 무서운 얘기로 바뀔 거야. 자, 여기서 내가 이거를 확 지워버려야지. 자, 이제 무서운 얘기로 바꿀 거야. 무서운 얘기. 자, 봐요. 자, 바깥에 이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냥 미끄덤 드립을 하고 있습니다. 봐요. 자, 여기서 이게 수레가 있습니다. 좀 우지시하지죠? 자, 이게 4kg. 야. 그리고 나서 봐요. 여기에 추가 올라가 있어요. 추가 2kg짜리 추가
뭐야 아까는 2kg 추예요. 이게 추가 2kg짜리예요. 이게 2kg짜리. 예? 그리고 나서 여기 줄이 딱 묶여 있고 여기 도를 해, 도를 해. 그리고 나서 여기는 또 2kg짜리. 애들이 추가 아까는 동그랬는데 이제 네모내졌죠? 마찰은 없어요. 마찰은 없어요. 손으로 받쳐요. 손 치우면 큰일 나거든. 자, 그리고 나서 손을 슉 치우면 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봐요. 여기서 뭐 항상 시작 뭐 전체 다 같이 전체 다 같이 그럼 전체가 받은 힘은 전체의 질량의 전체 가속도. 전체가 받은 전체 이게 봐요. 전체가 받은 힘은 항상 출발이 뭐라고 했어요? 그럼 학생들 올라오네. 뭐부터라고 했어요? 주렁주렁. 주렁주렁. 주렁주렁만 쓰면 어때? 주렁주렁이 뭔데 여기서? 주렁주렁이 여기도 주렁주렁인데 항상 주렁주렁이 뭐냐면 매달리네. 그지? 매달리네. 뭐부터 표시? 중력 표시. 빡 찍고 딱 해서 몇 뉴턴이에요? 2000뉴턴 하지 마. 2000뉴턴 하지 마. 20뉴턴. 중력 20뉴턴. 됐어요? 전체 얼마? 20. 근데 여기다 뭐 넣으라고요? 총질량. 총. 다 같이 가잖아. 다 같이. 계산이 좀 어려워졌죠? 어려워졌어요. 학생들 지금 힘들다는 학생들 막 보입니다. 제가 지금 아이 쉽다고 하지 마. 자꾸 막 애들이 막 쉽다고 막 한 안 쉬워. 이거 봐요. 전체 총질량은 초딩 가. 이제 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 총질량은 얼마? 얼마? 10. 자, 20. 가속도 얼마? 2. 아까랑 똑같이 가속도 2. 자, 이때 가속도가 2가 나왔어요. 이제 써야지. 이거 좀 점점 어려워졌으니까. 가속도가 요렇게 딱 요렇게 또 멋있게 쓰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그다음 하는 행 그다음. 물체 질량 다 알아. 물체 질량 다 알고 가속도도 다 구했어요. 그럼 이제 각각에 또 써야지. F는 MA 또 써야지. 근데 이 F는 MA가 전체였고 이거는 각각의 알짜이면 각각의 질량에 각각의 가. 자, 갑니다. 자, 그래서 잘 봐요. 얘가 수레야. 이건 추고. 그럼 이때 수레가 받는 알짜임은요? 수레 알짜임은 얼마예요? 수레가 받는 알짜임 얼마예요? 막 올라오고 있어요. 유치하다, 재미없다. 아이, 그러지 말고 봐요. 수레가 받는 알짜임은 수레 질량을 봐야지. 수레 질량의 수레 가속도 하니까 얼마야? 8뉴턴이 되죠. 돼요? 그리고 나서 요놈이 받은 알짜임은 요놈 질량, 추 질량의 추 가속도 하니까 얘 알짜이면 4뉴턴이죠. 돼요? 자, 봐요. 여기서 요놈의 알짜 힘은 4뉴턴 아래쪽. 자, 이게 봐요. 자, 이게 아, 이게 애니메이션 처리돼요? 제가 이게 추로 바뀌었는데. 자, 이게 봐요. 자, 이게 자, 이제 봐요. 자, 이때 추가 받는 힘은 아래로 중력 20, 그 다음 위로 줄이 땡기죠? 자, 그래서 바로 여기서 줄의 장력이 얼마야? 이거랑 합친 알짜 힘이, 아이고, 줄의 장력, 텐션. 자, 텐션 따라 해봅시다. 텐션. 근데 영어는 강세가 중요해요. 텐션에 강세가 이름절에 있다. 텐션, 아니야. 텐션. 텐션. 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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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션. 자, 이게 16뉴턴.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봐요. 여기서 요 줄의 장력이 어차피 줄의 땡땡함이 다 똑같거든요. 조심할 거는 봐요. 여기서는 수레가 받는 알짜임이 8뉴턴이니까 줄의 장력이 아니 봐요. 여기서는 얘네들 합쳐먹은 얘네들이 받는 얘들이 받는 알짜임이 줄이 땡기는 힘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때 요놈의 알짜임은 질량이 얼마야? 그럼 8. 그리고 아까 가속도가 2라고 구했죠? 그럼 얘네들이 받는 알짜임이 16뉴턴 오른쪽이 되죠? 돼요? 그래서 이때 줄의 장력이 16뉴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 더 그려야지. 여기다 하나 더 그렸어요. 자, 애들 색깔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자, 봐요. 여기서 2kg 이거 들어서 일로 붙일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얘를 일로 옮긴 거예요. 상황 보여요? 아, 이거 이제 손으로 받쳐야지. 자, 봐요. 치우고요.
그럼 가죠. 어떻게 되는지 물어볼 거야. 이 장면에서 이 장면으로 바뀔 때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제 한번 따져볼 거예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전체가 움직이는 가속도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두 배가 되니 뭐 이런 거. 두 번째 수레가 받는 수레 알자 힘의 크기는 두 배가 됐니? 갑자기 문제 난이도가 확 올라갔더니 그게 이제 무섭다고 그러네. 아이 무섭다고 자꾸 왜 뭐가 무서워? 내가 지금 너무 겁을 줬나? 근데 너무 겁이 많은 학생들은요 한쪽 눈으로 봐. 한쪽. 무서워요? 의지시하다. 밖에 지금 천둥번개 치고 지금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이때 줄의 장력. 줄의 장력은 자 장력 영어로 텐션 강세 이름들 텐션 자 봐요 줄의 장력 텐션 두 배가 됩니까? 자 이렇게 세 가지 질문 자 세 가지 질문 던졌습니다. OX 자 학생들 한번 답변 쫙 해보세요. 답변 갑니다. 1번의 답이 3번이라고요? 3번은 뭐야? 뭐예요? 그게 뭐야? 아니, 안 돼. OX라니까? OX 문제. 막 찔러. 안 돼요. 자, 봐요. 가속도가 두 배 됩니까? 수레 알짜임은 두 배가 됩니까? 줄의 장력은 두 배. 자,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는 거야. 다 생각하는 거야. 여기 우리 어른들도 생각하는 거예요. 네, 순서만 맞추세요. 맨 처음에 그 전체 F는 전체 질량의 전체 가속도. 그다음에 이제 주렁주렁 해놓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각각의 알짜 힘들 구하고 그러면 워치 나올 것 같은데 나와서 써봐요. 매 어디 갔어 매? 한번 나와서 써봐요. 아 우리 착하가 문과인데 아 요거 또 방금 전에 한 10분 듣고서 이제 알겠나봐. 써봐요. 쭈삐대지 말고 얼른 써봐요. 간다. 학생들 이거 맞아요? 학생들 맞냐고? 학생들이나 다 비슷하네요. 맞아. 돼요? 다 된 거야? 그럼 나 지우고 이제 끝내야겠네. 학생 다 되네. 혼자 막 여기 설명을 하라고. 설명해야지. 왜 이런지 설명해야지. 전체 F는 전체 질량의 전체 가속도. 아니 여기서 전체 F 얼마? 20 그대로 샥 뿅 하면 아 여기만 봐야지 주렁주렁 전체 F는 40 전체 힘은 20에서 40으로 두 배가 돼요 그죠? 근데 이때 전체 총질량은 얘가 일로 가 어차피 움직이는데도 총질량은 안 바뀌었어요 그럼 이건 그대로야 그대 아 그러니까 전체 가수가 두 배 돼야지 맞아 맞았어. 좋아하지만 이게 지금 애들도 초딩도 알겠다. 가서 봐요. 그다음에 수레가 받는 알짜힘은요. 이번 수레가 받는 알짜힘. 수레 질량의 수레 가수인데 봐요. 수레 질량은 수레만 보면 수레는 움직인 적이 없고 수레는 아무것도 안 수레만 보면 수레 질량 안 바뀌었어요. 근데 전체 가수가 옛날에 두 배라며. 그럼 수레 알짜힘은 두 배 되면 맞지. 돼요. 수레. 자 문제가 있어요. 이제 줄의 장력은요 이렇게 보세요. 줄의 장력은 요 놈을 딱 보면요. 봐요. 아까는 자 일로 와요. 자 일로 와서 여기서 얘네들이 이 전체가 받는 힘이라고는 오직 줄의 장력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쭉 넘어와서요. 요 놈들이 받는 알짜임이 줄의 장력이에요. 이제 그럼 이때 줄의 장력이 줄의 장력 얘네들이
얘네들이 받는 R자임인데 봐요. 가속도는 분명 두 배가 됐어요. 왼쪽에서 오른쪽 됐대. 근데 이 질량이란 게 얘는 8kg인데 여기서 6kg으로 이게 8에서 6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 놈들이 이게 곧 줄의 장력이 됐잖아요. 얘네들이 받는 R자임이 줄의 장력이 두 배가 안 되네. 됐어요. 장력이 두 배가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지금요. 이게요. 수능에서도 모의고사에서도요 되게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맨 처음엔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이거 전에 했던 그림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추 하나 도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 하는 그 얘기가 실제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약간 변형이 돼서요. 요게 요렇게 바뀌는 요런 얘기들. 막상 이게요 여러분들 진짜 수능에서 만나게 됐을 때는요 이거 쉬운 문제 절대 아니야. 나오면 무조건 3점짜리 나와요. 뻥 같아요. 아니 3조짜리 나온다니까. 뭐 뻥 같아. 아니 막상 실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변형이 생기면서 더 무서운 얘기로 많이 뭐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도르래 간단하게 몇 개를 봤어요. 추를 달고 한 그런 얘기들을. 다음 시간에는요. 다음 시간도 있냐고요? 기대가 된대 학생들이. 다음 시간에 이제 전자기 유도, 흔히 말한 패러데이 법칙 쓰는 거 있잖아요. 유도 전류 그거요. 간단한 얘기들은 학생들 다 해요. 근데 거기서 자 다음 시간은 훨씬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갈 겁니다. 이제 오늘은 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맛을 보여준 거고 다음 시간에는 그 전자기 유도에서 유도 전류가 생기는 그런 얘기가 좀 많이 힘들어지면 이런 것까지 나올 수 있어 라는 것들을 싹 보여줄 테니까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또 한번 또 만나도록 합시다. 자 학생 여러분들 자 여기 같이 해주는 학생들 고마워요. 자 여기 반가웠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가지고 또 어떻게 또 진행할지 한번 또 재밌게 한번 또 한번 쫙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지금까지 들을수록 빠져드는 블랙홀 물리 선생 신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